이번에 주목해서 볼 점은 이제 극장판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오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페로스페로가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저번에. 그리고 3위가 우왕 루피, 4위가 로저, 5위가 야마토, 6위가 용카, 7위가 오뎅, 8위가 영도피. 영도피 내가 해보니까 영도피 진짜 극혐이더라. 그리고 9위가 전성기 레일리, 10위 이조예요. 그리고 핵 관련된 이슈는 제외하고 그때 뽑았고, 그냥 극장판 캐릭터들을 조금 이제 나열을 좀 해볼게요. 자, 극장판 캐릭터를 좀 나열을 일단은 좀 하면, 시키, 그리고 스탠 캐릭들, 따보, 릿, 행폭, 스모커. 근데 스모커는 못 쓰죠. 봉사자 시키. 그리고 이번에 나온 힐링 골드, 데드 테조로.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자, 요거를 놓고 봤을 때, 페로스페로가 1위라는 얘기가 또 이제 많네요. 올라갈수록 페로스페로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페로스페로를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만들었을까? 스모커가 버프 받아서 좋아요. 페로스페로 솔직히 사기죠. 나는 아직도 1위의 원수 아카이누는 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아까 내가 원카를 조금 돌리고 왔지만, 정말 여전하다. 탱크하고 태조로는 좀 봤는데 나머지는 좀못 봤어요. 그 2조가 좀 빠져야 될까요? 그러면 이 시키는 그럼 좀 아닌 것 같고, 태조로 아니면은 요 탱크이 들어오는데 2조가 나가리 될것 같은데, 탑으로 협루를 잡는다. 여기에 이제 스템 사보냐, 스템 행콕이냐, 그리고 태조로냐. 이제 이런 느낌인 건데, 이거 전성기 레일리가 버틸 수 있나? 내가 봤을 때 영도피는 버틴다. 타보가 들어가야 돼요. 2조보단 태조로요. 끼워본 결과. 극장판 캐릭 다 별로. 극장판 캐릭이 다 별로라고 합니다. 근데 극장판 캐릭이 2조보단 낫다라는 의견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죠? 2조가 뭐예요? 2조가 뭔지 보여줄게요. 자, 2조는 이 친구가 2조예요. 2조. 2조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야유, 코즈키 가문의 2조. 뭐야? 2조는 16번 대대장이야? 너무 모네. 자, 2조가 좋은 이유는요, 방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환소에서 일반 배틀 포인트로 2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10위를 일단 정합시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원카부터 뭐 우왕루피, 로저, 야마토, 용카, 오뎅, 보피, 뭐 내가 봤을 때 9위, 10위 정도만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테조로에 대한 평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테조로를 10위에, 길드 테조로 랭크합니다. 길드 테조로의 장점은 뭐야? 방패 때리면 황금 될걸요? 아, 방패 때려도 황금이 되는구나. 특성이 좋네요. 탑업 1동에는 당고, 벽으로 공자도 튕겨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랠리랑 둘은 강, 아, 랠리랑 도피는 강첨이에요. 그러면은 0 레일리 있어야 된다는 거네. 0 레일리 버텨줘야죠. 전송기 레일리, 영도피, 우왕루피아, 로저, 야마토, 용카이도 5등.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야마토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용카이도 사실 기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캐릭터라서. 5등은 요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로저하고 우왕루피 비슷하니까. 사실은 8월에 초패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여기 제파센트에 들어간다고 해도 뭐 9위, 10위로 들어갈 뭐그 정도가 되겠죠. 용카 좋아요. 나는 용카가 아쉽던데, 맵 제한 너무 많이 받아서. 페로스페로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페로스페로는 그냥 9,000호 때리니까 주는 거지. 페로스페로는 넘사예요, 여러분. 사실은 1위에 올려도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캐릭터인데, 근데 그래도 원카의 클라스가 있으니까.
크게 변경될 거 없어요. 페루스만 1위 하죠. 니카노피 나오면 좋겠다. 니카노피 나오면 제가 옛날에 근데 불도로저 같은 경우도 아울라나 했거든. 그 왜냐면 그때는 만화에 안 나왔어가지고 그래갖고 얘가 나올까 했는데 원바로에 나오더라고. 페루스페루가 캔디화 시키면요 답이 없어요. 그냥 진짜로 답이 없어요. 거의 이제 위로 올라가면 굳어놓고 때리는 형식으로 옛날에는 극딜로 때리는 거였는데 신샹이랑 검수한창일 때는 거의 극딜로 때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갖고 굳혀놓고 때리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 진짜로. 니카 뇌절 나오면 접어야지. 아 우왕도 힘들게 뽑았는데. 자 페루가 초패를 얘기네. 이제 페루스페루가 지금 2위에 있는 것도 되게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적당한 순위인 것 같아.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신규 캐릭터로 봉사자 10킬, 그리고 스템에 사보 분리, 탱국 스모커가 재등장했고 버프 받아서 그리고 길드 태조로까지 나왔는데 지금 길드 태조로 정도가 10위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1위에서 10위까지는 아직은 견고한 것 같습니다. 본다이의 결작 페로스페로. 그래서 1위 원카, 2위 페로스페로, 우리 페로리, 3위 오왕루피, 4위 로저로저 골드로저. 사실은 오왕루피랑 골드로저가 살짝 호각이에요. 그리고 5위 야마토, 6위 용카, 7위 오뎅, 8위 영도피. 아, 영도피 리그에서만 하면 진짜 짜증나던데. 그리고 9위 염성기 레일리, 10위 길드 태조로. 길드 태조로의 장점은 금 벽을 딱 세웠어. 골드벽 딱 세웠는데 때리면 바로 황금으로 변해져. 요즘 원바로의 이슈는 굳혀놓고 때린다. 옛날에는 극딜로 갔으면 이제는 굳혀놓고 때린다. 자, 그럼 저 우왕루피랑 페로 있고 우왕 600개 있는데 지금 페로에 투자하겠다고? 애매하다. 지금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뭐가 나올 거니까 뭐가. 아, 채팅이 이렇게 잘리네. 길게도 썼네. 페로스는 울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울티는 자체가 답이 없어요. 노답 울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랭크는 이렇게 이번에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8월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8월에 큰 변화.